김밥의 비빔면 여러분. 네, 여기 김밥의 라면이요? 다들 라면에 계란 푼거 좋아해요? 안 푼거 좋아해요? 푼거 좋아해요. 둘다 좋아요. 다 아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어 삼겹살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오 아 난 양. 어, 더워서 어떡해요 다들. 그니까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면 이제 울린 거 받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이 이제 벌칙을 받을 겁니다. 벌칙은 뭐 벌칙 우리가 정하든지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든지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함께하면 됩니다. 생각해주세요. 뭐 얘를 뭐 하면 좋겠다. 얘 무슨 벌칙했으면 좋겠다. 민지야, 민지야. 자, 타임. 이 종이에 어떤 답변이 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우리 일단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저부터 종과 답변을 이렇게 같이 넘길 거예요. 네. 네. 아 질문을. 네. 답변은 우리가. 오케이? 저희가 설명해드렸어요. 네.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임인데 종과 함께 갈 겁니다. 타임에 걸리면은 걸린 사람이 벌칙. 맞아. 벌칙은 팬들이 정해주기. 뭐 네, 할까요? 그러면 지금 첫판 우리 벌칙 한번 정해봅시다. 벌칙 뭐 했으면 추천 받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네, 뭐. 네 그러면 벌칙은 아, 얼굴 몰아주기 좋다. 얼굴 몰아주기요? 아, 좀. 알겠습니다. 벌칙 애교하기. 네 그럼 애교로 하겠습니다. 애교 3종 세트. 벌칙 애교 3종 세트입니다. 네 갈게요. 페이버릿 멤버들이 페이버릿 멤버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언제인가요? 견디기 힘든 거 배고플 때. 어 저는 제 견디기 힘든 거는 배고플 때도 맞는데 저는 졸린 거 참을. 아 그래요? 아 그렇겠지요? 다 다른 질문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귀엽게 베스킨 라빈스 31 해주세요. 이거 뭐야? 베스킨 라빈스 31을 귀엽게 하면 되는 건가? 실 표정이 나와버렸네요. 아. 자, 각자 멤버들의 콤플렉스는 제가 멤버들 콤플렉스 하나씩 제가 이렇게 꼭꼭 채워주면 되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을 언니의 콤플렉스는 어, 아무래도 키가 저희 중에서 제일 작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수경 언니는 저희 중에 쌍꺼풀이 제일 없어요. 그리고 제 콤플렉스는요 잠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 언니 콤플렉스는 뭐랄까.
컴플렉스예요? 그 컴플렉스예요? 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시험 가는데 좀 건조해요. 민준이 피부가 살짝 좀 사막이에요. 우리 세영 언니의 컴플렉스는 뭐랄까 존재 자체가 컴플렉스입니다. 네. 알아. 아라의 컴플렉스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 나의 최고 보물 2호는 1호 가족 2호 무민. 무민? 언니들의 조합. 정희야, 너도 존재 자체가 콤플렉스야. 다이어트 중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보쌈, 치킨, 피자, 족발. 하고 싶은 광고. 치킨 먹기 광고. 알아 여기에. 페이버릿 가장 좋은 걸그룹이 뭐야? 되기를 바랄게요. 이거 아니고 팀 내에서 이거는 내가 가장 잘한다. 포즈. 팀 내에서 이것은 내가 페이버릿 멤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싶어요. 왜 항상 멤버들 거 다 얘기해야 되죠? 잠깐만요. 가을 언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죠. 자, 수경 언니 가장 좋아하는 음식 라면이죠. 왜요? 김치찌개. 아니야, 떡볶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닭갈비고요. 민주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코케이크. 세영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마카롱. 아라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다. 아이스티? 아라 뭐 좋아하지? 아라 보쌈. 평소에 게임을 잘하는 편이다. 오! 전 모든 게임 잘해요. 오늘 공연이나 이벤트 어떤 거 하나요? 이 게임이에요. 이거 했네? 말해주세요. 이것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은 영화는 악녀. 저 악녀 좋아해요. 아니 이거 수경 언니랍니다. 수경 언니랍니다. 여러분 수경 언니입니다. 애교 3점 세트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수경 언니가 요새 애교가 많더라고요. 그쵸? 오, 벌써 애교 3점. 알겠어요. 리액션 준비됐죠? 네. 자,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수경이 인생 최대의 위기. 하나, 둘, 셋. 수경이 애교 못하겠어요. 팬분들 막 비웃으시는데 수경아? 어떡해. 우리 리액션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건데 한 사람씩 한 명씩 빠르게 한번 포즈를. 네, 다 같이. 다 같이 단체 포즈 타임. 그래. 가겠다.
아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막 해가지고 아쉬워요.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보셨죠 여러분? 우리 얼마 차이 안 나요. 많이 나요 여러분? 많이 나요? 내꺼 내꺼 해줘야 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야, 지금 차라리 연습하는 게 낫겠어. 그쵸? 다 같이, 엄지! 시작! 너희만 못 듣는 내 거, 내 거, 내 거야!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아,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네, 우리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좀만 앞으로 와서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좋았죠, 여러분? 네! 우리 또 우리 멤버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데 막 그만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뭔가 아쉬워요. 여러분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오래 봐요. 알겠죠? 그럼 다들 조심히 들어가요. 네. 안녕. 그럼 마지막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바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